페르펠레 토마토 소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새송이만 있으면 이제는 우리 집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됩니다.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맛. 자기야 이제는 새송이 박스로 사자. 아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콕. 깔끔하고 빠르게 핵심만 맛있게 보여주는 영상 출발합니다. 새송이 3cm에서 4cm 간격으로 잘라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한쪽 방향으로 칼집을 내고 90도 돌려주고 다시 동일하게 칼질, 이렇게 격자 모양 예쁘게 완성. 반대쪽도 동일하게 격자로 얍얍. 머리 부분은 몸통 쪽 단면에만 격자 칼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3개 더. 새송이 준비 끝. 야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늘은 다지고 쪽파는 송송. 라비 파스타 페르팔레부터 삶겠습니다. 면이나 파스타를 삶을 때는 소금을 넣고 삶아주세요. 다 삶아진 면이나 파스타에 간이 있고 없고는 미묘한 것 같지만 맛을 완성시키는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일단 다른 조리 과정 동안 불꽃을 대비하여 권장조리 시간에 70%만 삶아놓을 건 애플 오일을 넣고 버무려둘게요. 냉수로 헹구면 절대 안됩니다. 식용유 넣고 버터 넣고 버터 발효 좀 높여 조리할게요.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요. 새송이 다이빙 붕당. 새송이 노리노리 예쁜 옷 입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 파송송도 다이빙. 간장 꿀 설탕 미연도 다이빙. 불 조절 잘하면서 타지 않게 졸여줄게요. 사실 지금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토마토 소스 물 타서 묽게 하여 가쪽으로 새송이 위쪽에 묻지 않게 잘 부어주고 막 뒤섞지 말고 팬을 요래요래 잘 흔들면서 졸여주겠습니다. 중간에 색변 없이 매운맛 낼 수 있는 태국 라이트 매운 고춧가루 솔솔 뿌려주고 살살 흔들어버리다가 새송이야 잠깐만 나와있을래? 페르펠레 토마토 소스에 다이빙 시키고요. 한번 갈아면서 뒤집어주고 이제 자 플레이팅.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다이빙 파슬리도 다이빙. 와 이거 대박 맛있겠죠. 화이트 와인이나 바디감이 가벼운 레드와 정말 잘 페어링된 거짓말 없이 진짜로 전 이거 꼭 만들어서 드셔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완전 상세한 레시피 더보기에 적어뒀으니 참고하시고요. 나도 모르게 맛있어갖고 손톱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골치 아프게 맛있으니 다이어트 언제 하나? 나비와 함께 날아갈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돼요. 코코님들 그럼 안녕.